아, 진짜요? 저는 그것보다 그건 한 이틀 전에 진짜 많이 들었는데, 어제부터 막 곤이라는 곡을 되게 많이. 장난이에요. 아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언니였잖아요. 언니였잖아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와, 너무 우리 동갑 같아서는데 나랑 동갑인가 친구인가? 아 진짜 동안이야. 그니까 왜냐면 내가 이제 언니라고 불러야 되지. 뭐야? 오! 목소리 너무 좋다. 커터베? 눈이 너무 예뻐요. 귀는 완전 이렇게 쫑긋쫑긋 너무 예뻐. 네. 빠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빠졌는데 그래서 혹시 푸른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때 블링크 너무 보고 싶고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고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이제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랑해요. 곧 나올 것 같은데? 네. 뭐 조금 새로운 룩을 뭔가 찾아보고, 그러니까 저는 뭐내 머리 스타일, 머리 뭐 기장이나 뭐 색깔로 할수 있는 스타일을 좀 찾아보고 뭔가 아 이거 이쁘다 생각하면 저도 해보고 저랑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냥 좀 언제 또 이렇게 짧을지 모르니까 이 길이로 할수 있는 것들을 좀 최대한 많이 생각해서 해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뻐요, 잘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요새 머리 묶는 게 되게 재밌어서 묶었는데, 저도 푸른 것도 좋아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누가 밥 묶음 해달라고 또 했죠. 엄청 좋아하죠. 전 뭔가 그렇게 하면 좀, 뭔가 이 분위기랑 다 맞추고 싶어가지고 밖에 분위기랑 안에랑 좀 깔맞춤 하고 싶어서 좀 시크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봤는데 괜찮나요? 있는 색깔 보지? 4개 보지? 오오 되게 장난 아니다.
그럼 무조건 다이어나시를 하면 돼요? 아, 근데 그냥 무조건 하면 되잖아요. 아니도, 아니어도. 바쁘나 봐요, 이 게임일 때. 당연하지. 진짜예요? 2018년도부터 나 팬된 거 아니죠? 그냥 하면 돼요? 당연하지. 그랬으면 좋겠다. 제 차례예요? 네. 뭘 물어볼까요? 퇴근길에 나한 번도 찾아봐 준적 없죠? 소원 뭐예요? 소원만 들어주고 갈게요. 오, 완전 당연히 해줄 수 있죠. 이런 쉬운 벌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해드릴게요. 아,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행복한 하루 꼭 보내세요. 아이고.